자,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진행해보죠. 오랜만에 방송을 켰어요. 최근에 계속 방송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저한테 연달아서 막 터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 컴퓨터도 고쳤고 공부 때문에 지금 사실 좀 바쁘거든요. 바쁜데 어쨌건 계속 안 할 순 없으니까 여기 안녕. 이건 다른 거잖아 그래도. 자, 올팩션 모드를 이용해서 그 쪽발이 조탈을 할 건데 무진전쟁 캠페인으로 할 겁니다. 강호보는 제가 옛날에 했었고요. 이번에는 후쿠야마입니다. 후쿠야마 복산입니다. 복산, 한자로 하면 복산이고요. 올팩션 모드를 원래는 다른 걸 썼었었는데 그 올팩션 모드가 이제 불완전해서 이번에 찾아 그러니까 새로 이제 폴 오브 사무라이의 올팩션이 생겼길래 이걸로 다운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대마도 있어. 대마 부중번이라고 찾아봐. 대마 부중번. 그걸로 내가 옛날에 플레이했던 거 있어. 야, 이거 왜 오프닝도 안 나오니? 올팩션 모드라서 그런가? 이거 그 다른 걸로 켜서 그 오프닝은 한번 보고 시작을 할게요. 예, 오프닝이 볼만하거든. 자, 폴 오브 사무라이입니다. 아무거나 하나 켜서 오프닝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송씨가 누군데? After the Sengoku Jidai, peace reigned for 200 years. In Kyoto, the emperor continued as divine head of state. But real power was held by the Tokugawa Shogunate. For two centuries, they ruled with absolute authority. Japan prospered. The people were content. In 1853, 여기 뭐 좌막파하고 도막파에 따라서 오프닝이 조금 달라요. The Shogun welcomed the West and signed the Treaty of Peace and Amity. The gates to Japan were open. Trade was established, but the agreements favored the Western powers. The economy faltered, and the people suffered. In 1863, the emperor overruled the shogun. An imperial decree. 대마도 걔들이 송씨가 송씨 아닐걸 걔들. 뭐더라? Diplomacy cast into the sea. 누구더라? 소씨, 소씨. 그게 소씨인데 일본어로 읽으면 소씨고 그 한자로 하면 종씨야. 종 근본 할 때 종자. 그냥 송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The imperialists would pay for their misguided actions. Order had to be restored. 지금 내가 고른 게 회진번이었죠? 회진번이면은 좌막파죠, 애들. 그 막부 쪽 친구들이죠. The Shogun allied with the French. 그래서 오프닝이 이런 거야. 도막파의 경우에는 오프닝이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그러니까 황제래. 쪽발이 천황들 쪽 입장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아저씨가 이제 아마 그 정의 대장군일 거야. 자, 아무튼 요거는 제가 오프닝을 보여드리려고 그냥 보여드린 거고, 원래 하던 대로 이제 복사 한 번을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 백신은 좀 어렵습니다. 무진 전쟁 캠페인 자체가 좀 어려워요. 자, 예, 후쿠야마. 별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게임 조건 같은 게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죠. 복도가 뭔데? 복도가 뭐지? 후쿠시마는 번이 있나? 후쿠시마 지역에 있던 게 회진번이야. 회진 방금 봤던 아이즈번이고, 그건 내가 옛날에 했었어. 장기뜻이 좀 어려워요. 이제 전열보병을 먹고. 무역 쿠다사이. 얘들은 안 받아주네. 외놈2는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요. 제가 잘할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군학교를 지어서 전열보병을 모아야 됩니다. 무진 전쟁이라는 거는 1860년, 65년쯤에 이제 쪽발이들 사이에 터졌던 내전입니다. 페리 제독이 1860년경쯤에 아마 일본에 내항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일본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남북전쟁이 터졌거든. 그 남북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페리 제독, 그러니까 그 이후에 페리 제독은 다시 또 이제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했었고, 뭐 그래서 일본은 이제 운 좋게 식민지가 될 기회를 놓쳤다고 표현해도 괜찮을까?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내전을 끝내버리고 자기들끼리 서열을 다 정리해버리고 근대화할 준비를 마쳐버렸어요. 그래서 내전이 그 뭐죠? 남북전쟁 끝난 다음에 미군이 다시 또 이제 일본으로 왔지만은 그때는 식민지로 만들만한 그런 여력이 되질 않았죠. 그런 여력이 없었죠. 일본의 경우에는 근대화, 1년의 근대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운이 따라준 케이스고, 그런 경우고요. 저희는 우리의 경우에는, 조선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페리 제독 내항 이후에 페리 제독 내항 이후에 이제 쪽발이들 사이에 야, 나 이거 왜 연구 안 하고 있니? 처음에 씨발 연구하는 게 없다고 나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몇 턴 늦었잖아 그러면. 족같구만. 아무튼 그래서 페리 제독이 내항한 이후에 외놈들 사이 터졌던 전쟁이 바로 이제 그 뭡니까 무진 전쟁이고. 무진 전쟁은 사실 이렇게 대규모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몇백 명 규모의 이제 많아봤자 1000명 정도 군대가 이제 서로 치워받고 그런 싸움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군대 하나 200명이죠, 그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벌어지긴 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합 집산에서 서로 싸운 건 아니었고요. 분명히 전쟁의 어떤 그 흐름이란 게 있었거든. 근데 이 게임에서는 이제 그게 좀 많이 무시됐다고 할 수 있겠죠. 이기네. 자, 바로 털었고. 이제 요 돈으로 우리가 군대도 또 모으고 그리고 건물도 지어줘야 됩니다. 이 캠페인은 기본적으로 약탈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아니다, 이거 미안한데 이거 좀 불러옵시다. 생각을 좀 바꾸죠. 뭘 말이야? 이거? Then I will reply. 딴 거래가 없었나? 외놈죄? 딴 거래가 없었나 보네? 한지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니까 그걸 처음에 게임이 알려주거든, 연구하는 게 없으면은. 근데 이번에 이 새끼들은 알려주네. 일단 얘는 용의 매복하고.
자, 턴넘기고요. 어? 이 씨발 저걸 지냐? 저걸 왜 줘요? 아 이걸 지는구나. 자 그럼 메보가죠. 뭐 비열하게 하지 늘 그렇듯. 이게 뭘 올리면 되더라? 자 요거부터 올립시다. 신선조 계속 이렇게 약탈해줘야 돼요. 이 게임이 원래 그런 게임이에요. 이것도 안 되는구나. 이길 것 같은데 못 이기네. 이길 것 같은데 못 이겨. 이러면 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히려 자전비가 줄어버리네요. 왠지는 모르겠다. 얘를 좀 빼긴 좀 그렇고요. 자, 신선조 하나 뽑고. 이런 반타작 나잖아. 씨발 이러면 이게 의미가 있나? 이상한데? 이게 자전비가 이렇게 안 나올 텐데. 저게 만약에 한 군단으로 뭉쳐있으면은 또 저렇게 안될거예요. 이게 아마 따로따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걸건데. 아 참 곤란하네. 왜 이렇게 하면 이게 되나 말이지. 안 되지.
얘기했죠. 네, 봅시다. 예배는 전투에 그게 없지. 대포가 없지. 초반이니까. 99 진짜 잘 싸우네요. 안 돼!
starting, sir.얘들 왜 3명이 남았는데 안 도망갈까? 제기였죠. 뭐 이렇게 고생을 하지? 장군으로 얘들 좀 잡아버립시다. 쟤는 좀 뒤로 뺍니다. 자, 그리고 군대 좀 더 뽑아주고요. 턴 넘기죠. 영상 끝이죠.